78년도 아르헨티나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아 2조 예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간의 경기입니다. 전반전을 1대 0으로 장식하고 후반전에서 한 골을 허용했으나 경기 종료 4분을 남기고 박상인 선수와 최종덕 선수가 각각 한 골씩 더 넣어 3대 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국 승리의 주역이었던 최종덕. 70년대 한국 수비의 핵심, 중거리 슈터라도 유명했던 최종덕이 서산 시민구단을 지도하고 있다. 그는 왜 화려한 명성을 뒤로하고 서산에 내려온 것일까? 자, 자 내일 경기하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사람 한번 손들어 봐. 없어? 다 좋아? 어? 자 내일 저 마지막 경기인데 금년 시즌 마지막 경기 아니야? 좀 그 또 원정 경기고 가가지고 좀 망신 나가지 않도록 어? 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본인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 하고 올 수 있도록 준비들. 어? 자 오늘은 저 한 시간 정도 해가지고 땀만 쭉 빼고 들어갈 테니까 자 5대2부터 시작해. 시민구단의 훈련을 위해 고등학교 운동장을 찾은 최 감독. 그는 선수들과 함께 이곳에 자주 온다. 시민구단의 전용 연습장이 없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선수들에게 체면 구기는 일이 당할 수 없다. 장소가 아무러면 어떠랴. 공을 찰 수 있다는 건 늘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다. 아하. 아들 같은 선수들과 함께 공을 찰 때는 최 감독의 마음도 젊어진다. 마음보다 훌쩍 넘어선 나이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국가대표에 몸담았던 유명 선수로서 무명의 선수들을 지도하려면 참기 힘든 일도 많다. 다른 점보다 이렇게 빨리 끝나. 다른 점 하지도 않은데. 게으른 선수들에게 호통을 칠 법도 하지만 최 감독은 화를 내지 않는다. 감독님 같은 경우는 뭐랄까 좀 표현을 하자면은 좀 곰 같으세요. 곰 같으신데 때로는 선수들이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좀 엄하실 때는 좀 큰 소리 좀 치시고 막 이렇게 좀 쌍소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보면은 너무 이렇게 순한 곰마냥 그냥 양마냥 이렇게 순하시니까 어쩔 때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여기 가 같이. 어? 네 명. 저기 있잖아. 오늘 훈련은 시즌 마지막 경기에 대비한 실전 훈련이다. 아, 승인이 있잖아, 승인이. 저기. 승인이까지. 하지만 워낙 선수의 수가 적다 보니 팀을 나누어 연습하기도 어? 여의치 않다. 못해? 자. 알았어. 부상을 당했다는데 어쩔 것인가? 이때 한 무리의 선수들이 등장하는데 선수들이 많구나. 이들은 바로 이 그래. 학교의 축구팀이다. 그래, 열심히들 해. 인사를 받고 돌아서던 최 감독이 한마디 한다. 돌아서 해. 어디 이런 일이 한두 번인가. 평소에 주로 여기 이제 같이 쓰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열치 않을 때는 하수종말 차례장이었어.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시민구단 선수들이 운동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 타고 갈 구단의 버스가 없기 때문이다. 돌아갈 수단이라고는 개인 차량뿐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운 서산 시민구단이다. 최 감독 역시 돌아가지 않고 무엇인가 바라보고 있다. 실전 연습하고 있는 고등학교 선수들을 보고 있는 것이다. 16번에는 게임 다 뛰었어? 네. 예, 예.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싶은 것은 모든 감독들의 바람이다. 하지만 가난한 구단의 최 감독에겐 그림이 떡이다.
서산 시민구단은 버려진 건물을 무료로 빌려 쓰고 있다. 현재 최 감독은 서산 시민구단의 구단주이자 감독이다. 직원이라야 고작 두 명. 고등학교 팀만도 못한 초미니 구단인 셈이다. 시민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조차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최 감독은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어렵게 운영해 나가고 있다. 늦게 받으면 언제든지 이제 떠날 수 있는 선수들이죠. 다행히 얼마 전 오메가 텐더라는 기업체에서 구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구단을 살릴 수 있는 길이 트인 것이다.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서산 시민구단. 최종덕 감독은 왜 이런 구단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 제가 처음에 여기 그 서산으로 내려올 적에는요. 한서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예, 최초로 이제 축구 대학을 설립하자 그래 가지고 그런 뜻이 있어 가지고 한서대학교 측하고 시작을 했어요, 같이.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뭐 IMF도 왔고 또 한서대학 측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좀 어렵다는 판단이 돼서 제가 나왔는데 예, 92년도부터 이 지역에서 그 유소년 축구 교실을 했거든요. 근데 유소년 축구 교실을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유소년 축구 교실만 하는 것보다는 성인들이 하는 축구 이런 경기를 서산 지역이나 뭐 이제 홍성도 마찬가지지만은 성인들이 하는 정식 경기를 관전한다는 것은 좀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은 그 저변 확대도 되고 또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팀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의기투합해서 같이 만들었던 거죠. 1970년대 한국 축구계의 대표적인 선수였던 최종덕. 프로구단의 감독에서부터 방송사 해설위원까지 생색나고 수입도 많았던 직업을 마다하고 그가 서산에 정착한 것은 축구에 대한 그만의 열정 때문이었다. 옛날에 여기가 이제 아빠 운동할 적에는 그 아빠보다 한 20살 이렇게 된 할아버지들 있잖아. 그 할아버지들이 공차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 지금은 이제 최정독의 고향은 서산시 해미면이다. 그가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30명씩 40명씩 모여가지고 공차고 그랬었다고. 여기가 이게 교사가 아빠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사고 여기 이제 새로 이전해가지고 교사네. 잔디시고 여기는 남아영 아빠 있을 때 김백상 선생님 계실 때 해미 초등학교는 축구로 유명했던 학교로 국가대표 3명, 청소년 대표 6명을 배출했다. 우승 많이 했는데 우승이 없네. 기록이 없네. 최종덕은 해미 초등학교에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축구를 하기 시작했다. 아, 그래도 취업나기도 성적 냈네. 아버지의 능력을 쏙 빼닮은 아이들. 해미 초등학교의 축구 선수로 우승컵을 안았다. 우리 형락이는 뭐 축구 선수도 해야 되고 목사님도 해야 되는데 근데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 어. 당연하지. 그러면은 뭐 공부도 잘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서 이제 어? 잘해야 될 거잖아.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중학교 가서도 이태영 감독 밑에서 열심히 할 거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뭐 서울로 축구 유학을 하고 싶어 했던 첫째 아들 규락이. 뭐 섭섭하고 그런 거는 이제 남아있는 건 없지? 규락이는 축구를 포기했다. 지역에서 선수 생활을 할 것이 아니면 축구를 그만두라는 아버지 때문이었다. 저녁 무렵 최 감독이 선수들의 숙소에 들렀다. 예고 없는 방문이다. 세 사람만 뭐 보여주면 되네 내일. 응?
내일 시합을 앞둔 선수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찾은 것이다. 일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적에는 네가 뭐 너 때문에 막 그냥 파란을 일으켰다며. 너 대학 다닐 적에 말이야. 너 때문에 파란을 일으켰다며 그러더라.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네 얘기 많이 하던데. 근데 아직까지는 나한테 와서는 아직 보여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보여줄 거라고 그러더라. 아주 서산 시민구단 선수들은 프로구단에서 소외된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부상과 방황으로 소외됐던 선수들 최 감독의 인간적인 매력에 이끌려 다시 모이게 됐다. 사살이 어느 정도 났어?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요. 나부터 빨리 좋은 일에도 하려고요. 헬스장 다니면서 재활 훈련하고 보강 운동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금년이야 시즌 다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 시즌에도 이렇게 쉬면 안 되잖아. 서산 시민구대는 돈은 없어도 그들만의 따뜻한 마음으로 부족함을 채우고 있다. 오늘은 원정 경기를 떠나는 날. 선수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해야 될 구단 건물이 조용하기 그지없다. 늘 웃음 짓던 최종덕 감독의 얼굴에도 불안감이 역력하다. 출전 선수의 명단을 건네주는 최 감독. 이를 손에 받아준 안 코치 역시 밝은 표정은 아니다. 선수들을 실어 나를 버스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의 얼굴이 조금은 밝아지고 최 감독 역시 안도감을 비친다. 세월이 약이니까. 세월이 약이니까. 아이고. 친구들의 든든한 응원도 있겠다. 이제 최 감독의 얼굴에는 완연한 웃음이 번진다.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할 곳은 경기도 이천. 지금 출발하면 경기 시작 1시간 전에야 겨우 도착할 수 있다. 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선수들은 운동복으로 갈아입기에 바쁘다.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기 무섭게 최 감독의 작전 지시가 시작된다. 상대방이 이런 형태로 수비 내려와서 한쪽에 수비가 4시 이렇게 들어온다고 치면은 뭐 정상대로 마크해주면 되는데 마크해주는데 이놈이 지금 올라와서 이런 형태로 쓴다고 치면은 얘가 좀 내려와서 마크를 이렇게 그러면 원톱이 되지. 진지한 표정의 선수들. 하지만 분주하게 온 탓에 선수들의 컨디션이 걱정된다. 오늘의 경기 상대는 이천 헌멜팀이다. 서산 시민구단보다야 한 수 위지만 헌멜은 최종덕 감독에게 간간이 고배를 마신 전력이 있다. 경기가 시작되자 서산 시민구단이 적극적인 경기를 펼치기 시작한다. 최 감독의 얼굴에도 여유가 묻어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천 헌멜팀의 맹공이 시작됐다. 서둘러 오느라 여독이 풀리지 않았는지 엄연한 실력차 때문인지 서산 시민구단 선수들의 실수가 잦다. 결국 한 골을 허용하고 최 감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비록 오늘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내셔널리그 꼴찌로 결정돼 있지만 게임에 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속이 타는 일이다. 기가 꺾인 서산 시민구단 선수들이 맥을 못 추고 있다.
또 한 골을 내주고 말았다. 결과는 2-0. 하지만 경기에 진 감독답지 않게 최 감독 웃음을 짓고 있다. 경기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성품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를 떠나 다른 팀으로 간 선수들은 마음만은 버리지 않는다. 최 감독이 축구를 계속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저녁 7시. 길거리에서 최종덕 감독이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다. 꽤 오랜 시간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다. 선수들 샤워하러 들어가거든요. 목욕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식사하고 또 인솔해서 숙소까지 가서 딱 헤어져야 이제 집에 들어가죠. 목욕을 마친 선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최 감독은 식당에 들어선다. 오늘의 저녁 식사는 팀의 최고참 남은기 선수의 처갓집에서 내는 것이다. 최 감독의 주머니 사정을 알기 때문이다. 경기도 이천에서 서산으로 돌아오자마자 선수들이 짐을 꾸리고 있다. 시즌이 끝나 휴가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한 선수는 아무도 없다. 최 감독은 컴퓨터만 켠 어두운 방에서 무엇인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몇 개월째 급료를 받지 못한 선수들의 명단을 보고 있는 것이다. 올 시즌은 게임에도 지고 구단의 운영에도 졌다. 직접적으로 프로팀이나 또 이제 실업팀으로부터 제의도 받았었어요. 뭐 감독직도 제의도 받고 순간적으로는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뭐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떠난다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이 다 그만두고 짐 싸가지고 이제 여기 서산을 떠나야 된다 하는 그런 선수들 본인들이 또 그렇게 느끼고 있고 행동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아 이것도 내가 떠나면은 여러 사람이 다 축구를 떠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제 자신이 몇 번씩 그렇게 뭐 좀 마음의 갈등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고향 마을 서산에 영국의 맨체스터와 같은 축구 팀을 만들고 싶은 최종덕 감독. 그가 서산 시민 구단에 있는 한 쓰러졌던 구단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